자, 계속해서 보시죠. 그러니까 문제집 320쪽입니다. 그러니까 320쪽에 그러니까 11번. 그러니까 건축물 대지가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 국토계획법에 관련된 것만 시험에 나왔고 아무튼 뭐 걸치는 경우 규정이 있죠. 뭐 여기는 네, 둘 다 다 국토계획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전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사실 그렇고요. 다만 건축물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 사실 그렇고요. 그 밖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 녹각이죠. 녹각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에 지구 걸치는 경우에는 사실 그렇고요. 각 지역 지구 구역 안에 건축물 대지 규정을 적용한다. 사실 그렇고요. 다만 녹지지역 건축물이 방화지구와에 걸치는 경우에는 위일에 따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세제 주력 건축물이 녹지지역과 방화지구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지역 토끼새끼 연애보다는 방화지구 사람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고 그러니까 12번 문제 아직까지는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정비에 대한 설명 중 그러니까 틀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확인했는데 사람이 안 살더라고요. 1년이죠. 동그라미 1번 특특 시군구는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 한 날부터 6개월 X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이 공익상 유해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상 거부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뭐 사람 안 살고 있고 뭐 환경도 그렇고 아니면 범죄 우려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1년 이상 그러니까 빈집이라고요. 확인을 했는데 그로부터 1년 동안 아무도 거주하고 않더라고요. 동그라미 2번 빈집 철거 명령을 받은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 빈집 철거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특특 시군구가 빈집 철거를 명한 경우 사상 거고요.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4번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사상 거고요. 특특 시군구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5번 특특시군구가 빈집을 철거했을 때는 사상급여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을 정리하고 건축물 대장을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등기소에 이 법에 따라 철거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 13번 문제 세모하시고요. 뭐 이런 건축 구조와 설비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기준들은 뭐 우리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 한 3, 4년에 한 문제씩 나오는데 뭐 나오는 거 알 수도 없고요. 그건 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법조문을 펴놓고 답이 뭔지 찾는 데만 5분, 1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13번 문제 방화지구에 틀린 것은 있고요. 그러니까 뭐 동그라미 5번이 틀렸다는데 그러니까 5번 해설부터 보시죠. 5번 해설이요. 방화지구는 불이 연이어 타들어가는 걸 막자는 게 방화지구입니다.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또 어지간한 상업지역은 거의 100% 방화지구입니다. 그러니까 해설이요. 방화지구 안에 공작물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 자는 공작물 중 건축물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m 이상 공작물은 주요 구조부를 불연재료로 해야 된다. 뭐 투여놨는데 그러니까 옆 건물에 불이 나서 이 건물로 불이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뭐 아시는 거죠. 있고 여기에 붙여놓은 거는 그러니까 이 건물에 불이 났을 때 그러니까 불길이 여기를 통해서 또 이리 넘어오지 않게 얘는 불타지 않는 걸로 해야 불길이 넘어오는 걸 그나마 좀 막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붕 위에 있는 것 또 아니면 뭐 높이 3m 이상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불연재료로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 5번 방화지구 공작물 중 지붕에 설치하는 공작물 높이 3m 이상 공작물은 주요 구조를 방화구조가 X래요. 근데 뭐 방화, 불연, 난연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차이를 우리가 뭐 알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아셔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하나의 건축물, 건축물이 방화지구, 방화지구 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전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고 뭐 2, 3, 4는 그냥 몰려 넘기시자고요. 뭐 2번 방어지구 안에 건축물 주구주구 외벽은 내화구조 불에 버틸 수 있어야 되고 3번 방어지구 안에 지붕 방화문 인근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그러니까 일정한 그러니까 국토부용으로 사는 재료로 해야 된다. 4번 방화지구 안에 공작물로 간판 광고탑은 불연재료로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14번 문제요. 뭐 옥상광장 옥상광장 설치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있는데 동그라미 5번이 틀렸고요. 14번 문제 동그라미 5번이 틀렸는데 그 동그라미 5번 언저리에다가 용적률은 뭐고요? 그러니까 대지면적 분의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 빼기 지주피대이죠. 용적률은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 빼기 지주피대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피 공간에 대한 거고요. 1번 보시죠. 그러니까 불이 났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이 났으면 빨리 사람이 1층을 통해서 피난층을 통해서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1층으로 다 내려와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근데 건물이 크다고요. 높다고요. 그러니까 높고 또 많은 사람이 위에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1층으로만 내려오려면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위로 도망가서 위에서 구조를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위로 도망가서 구조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건축물이 그러니까 평지붕이면 위에 H 동그라미가 있겠죠. 헬리포트가 있어서 헬기를 통해서 구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지붕이 아닌 거예요. 뭐 경사지붕이든 뭐 작대기를 하나 붙여놨든 아무튼 뭐가 평지붕이 아닌 모든 것들은 경사지붕입니다. 경사지붕 뭐 작대기가 붙어 있으면 그거 뭐요? 헬기가 앉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느 특정한 자리를 마련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피 기다리고 대기하고 그러니까 대피하고 있다가 구조받을 수 있게 하라고요. 그게 그 대피 공간입니다. 경사지붕의 저 위가 대피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11층 이상이 만제곱미터 이상 뭐 그것까지야 우리 시험의 초점은 아니겠죠. 그 문제예요. 5번 그러니까 층수가 10층, 10층 X, 11층,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사승급이고요. 10층, 10층 X, 11층, 11층 이상 층 바닥면적계가 1000X 만제곱미터, 만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사선급이고요.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해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사선급이고요.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 대개를 빼준다고요. 지주피대 빼준다는 겁니다. 5번 그러니까 11층 이상이 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위로 도망갈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아래요 뭐 위에 있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뭐 1번 뭐 그런 것까지는 안 할 거고요. 동그라미 2번도 요 그러니까 지주피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초고층 건축물에는 동그라미 2번 초고층 앞에 50층 이상이죠.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대응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 텅 비워둔 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불이 타지 않으니까 불이 더 연이어 타올라가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기다리다가 구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번은 간단한 거니까요. 옥상광장 2층 이상 층에 있는 노대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노대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 뭐 사람 무게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난간이 낮으면 엥? 잘못하다가 넘어가죠. 뭐 사람이 2.4m 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1.2m 이상 난간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4번 생략하고요. 뭐 1번과 4번 생략하고 5번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15번 문제 세모 아시고 그러니까 지능형 건축물 콘크리트가 지능이 뛰어나대요. 아, 뭐 근데 얘는 IQ가 아니라 IB라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뭐 3번 그러니까
뭐 3번이 틀렸고요. 3번 틀렸고 동그라미 1번 지능형 건축물, 지능형 건축물이란 건축환경, 설비, 정보통신, 주요 시스템을 유조로 통합하여 첨단 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 안전성을 추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지능형 건축물 내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능형 건축물 인증 제도를 실시한다. 동그라미 3번 어업군자는 지능형 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조경, 규경, 설치 면적의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사승 급후여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100분의 115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답니다. 뭐 4번, 5번 뭐 내용 없고요. 생략하고요. 16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협정, 건축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1번, 틀렸죠. 7번요. 건축협정은 뭐였고요. 그러니까 민사상의 계약에다가 공법의 인가를 받는 겁니다. 시작은 뭐로요? 전원 합의로 시작하고 과반 동의로 폐지하고 20년은 지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과반수 X형의 동의로 건축물 리모델링 등에 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처음 체결 시작할 때에는 얼마의 동의고요? 전원의 동의죠. 그러니까 민사상의 계약을 체결했고 동그라미 2번 인가를 받아야죠. 협정 체결자 대표자는 협정서를 작성해서 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오른쪽에 시군구 쓰시고요. 시장구수 구청장이 협정 인가를 합니다. 동그라미 3번 협정 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했을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그 내용을 공고한다. 일반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죠. 여기 출판요. 여기 1, 2, 3, 4 2번 땅에는 이런 약속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땅 사는 사람은 그런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죠. 공고를 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건축협정 대상 토지가 둘 이상, 즉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에 과반이 속하는 그쪽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많은 쪽에다가 얘기를 해야죠. 다음 쪽 와세요.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협정 체결자 대표자는 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 과반의 동의를 받아 그러니까 협정 인가권자의 인가에다가 괄호 열고 폐지 괄호 닫고 폐지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시작은 전원의 합의로 폐지는 과반 동의로. 그러니까 17번 문제요.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협정구역에서 면접한 대지에 대해서 관계법령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협정구역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고른 것은 그러니까 니은 X구요. 답은 3번이죠. 니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관, 건폐율 통합에서 그러니까 멋진 거 밖에서 볼 때는 큰 덩어리 하나 올릴 수가 있고 대기업관 지하층 통째로 크게 팔 수 있고 1번 주차장 크게 팔 수 있고 그러니까 미음반 개인 하수처리설 뭐 은이 얘기하는 정화조 용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고 나중에 어디 뭐 상가에서 일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그 동네 그 각 건물들의 정화조 용량을 다 꿰고 있어야죠. 다 꿰고 있는 게 쉽지 않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뭐 문이 왔을 때 바로 저기 정화도가 얼마이고 용량이 얼마이고 지금 가게가 얼마를 쓰고 있고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이제 그건 알고 그게 그러니까 상가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니은번 계단은요. 계단을 통합하면 집안요. 계단을 한쪽에다 만들면 여기는 불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계단은 안전 피난의 문제이죠. 계단은 안전 피난인데 계단을 합쳐서 한쪽에다 해놓으면 또 저쪽에서는 뭐 날라댕겨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래 해설이 있고 해설에 동그라미 3번 해설의 셋째 줄에 전비율 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4번에 건폐율이 있고 4번 언저리에다가 용적률 X 용적률은 통합 적용 대상은 아니죠. 용적률은 나중에 재산상 분쟁이 커지게 됩니다. 18번 문제요. 결합건축과 관련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답은 2번이죠. 7번요.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연면적 500을 판다고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을 사고 파는 게 결합건축입니다. 용적률 통합 적용. 다음 결합건축 가능 대상지에서 그러니까 다음 표지요. 다음 결합건축 가능 대상지에서 사승급후요.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자는 범위에 있는 두 개의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사승급구요.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 통합적용. 아역건 주물건축 하는 것을 괄호에 있는 결합건축, 결합건축 할 수 있다. 다만 2시간간 행사 뭐 그 멋지고 저지고 할 수 없다. 그 뒤에 끝 빼고요. 결합건축 대상지. 주로 상업지역 쪽이겠죠.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끝에 상업지역, 상업지역. 두 번째 동그라미 끝에 역세권 개발구역, 역세권 개발구역. 세 번째 동그라미 도시정비법 중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네 번째 동그라미 또 뭐 이러저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끝에다가요. 그러니까 재개발 X, 재건축 X 쓰시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뭐예요? 전부 철거로 가는 게 기본이죠. 질문 보이죠?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 대상지 재개발, 재건축이면 재개발, 재건축은 싹 밀어버릴 겁니다. 싹 밀어버릴 건데 거기에 개인끼리 어찌고저찌고 한 거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뭐 19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뭐 분쟁위원회 설명 중 틀림. 틀린 것은 뭐 A와 B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한 사람이 상담시장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 싸우자, 딸을 태워 따르자, 맡길 태워 맡기자 또 있고 그러죠. 동그라미 1번 건축관계자, 건축관계자 해당 건축물 건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인근주민 간의 분쟁 조정재정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위원회 소관사항이다. 맞죠? 그러니까 19번 문제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요. 그 옆에다 그러니까 다음 세 개를 쓰시고요. 그러니까 관계자, 그러니까 주민, 전문기술자, 관계자, 끼리의 분쟁, 주민, 끼리의 분쟁, 전문기술자, 끼리의 분쟁, 관계자, 주민, 주민과 전문기술자, 전문기술자, 관계자. 이 셋 사이에 분쟁의 조정, 재정을 하는 게 분쟁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요. 조정시정, 조정시정, 상남시정은 답답한 한 명이 가서 물어보는 거죠.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인상, 1인상이 하고 재정시정, 재정시정, 딸을 태워 따르자, 맡길 태워 맡기자, 당사 간의 합의, 합의로 신청을 하는 거죠. 자, 다음 쪽 가세요. 뭐 동그라미 3번. 뭐 조정은 그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니까 3인, 조정, 조정, 3인, 3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하고, 재정, 재정, 5인, 5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한다. 동그라미 4번. 그 당사가 조정한, 조정한, 수락하고, 조정세의 김영날인, 김영날인 한때에는 사승급구요. 당사 간의 재판상의 화해, 재판상의 화해 XX요. 재판상의 화해가 아니라 아래 해설이 있듯이 해설의 화살표 당사 간의 조정소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아, 100 물어주고 엎어버리면 되죠. 그런 거고요. 재판상의 화해는 판사가 결정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화해를 엎으려면 판사의 판결로만 엎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해라고 하면 그냥 에이, 우리들이 그만 싸우자 씩 웃고 끝나는 그런 게 화해가 아니고요. A와 B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A와 B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요. 최종적으로 지금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죠.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판사가 판결할 때 A 잘못 3, 그러니까 B 잘못 7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소. 그러니까 끝까지 갈 테요. 여기서 끝낼 테요. 그러면 그냥 뭐 어차피 판사가 이렇게 결정할 거라고요. 판결을 내릴 거니까 이제 판결을 내리기 전이죠.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려고 하니까 판사가 봤을 때 이렇다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판결까지 안 가고 그러면 판사가 얘기한 그 내용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화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판사의 도장이 얹어져 있어요. 판사의 도장이 얹어져 있으니까 화해를 바꾸려면 판사가 바꿔야 된다고요. 재판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게 화해이고 그냥 뭐 씩 웃는 게 화해가 아니고요. 재판상의 화해인 거죠. 5번. 그러니까 전문위원회 위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선거구요. 형법상 수뢰죄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뭐 뇌물 받아먹으면 공무원 뇌물 받아먹은 것처럼 똑같이 처리한다는 거죠. 답은 4번. 다음에 20번요. 그러니까 분쟁위원회 내용 중 틀린 것은 뭐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한 덩어리는 보고 와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요약집 보시면 요약집 249쪽이요. 249쪽에 4-9 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쟁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요. 뭐 여기에서 법원 판사의 판결을 구하기 소송을 통해서 판사의 판결을 구하겠고 답답한 A가 상담 신청 그래서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A, B도 사인하면 합의가 되고 우리들이 그만 싸우자 딸을 태워
따르자. 아, 사인, 여기 이미 사인했으니까, 여기는 사인해야 합의가 되고, 여기는 처음부터 사인해서 시작했으니까, 합의가 자동바로 합의가 되는 거죠. 뭐로만 가지 않으면요. 소송으로 가지 않으면, 소송이 훨씬 더 센 거죠. 뭐, 날짜가 얼마고요? 60일, 15일. 그 다음에 120일, 60일도 있습니다. 뭐, 낼 게 없어요. 날짜 빼고는 낼 게 없다고요. 그니까, 문제 와서 보시면, 그니까, 문제에 326조. 그니까, 분쟁위원회 틀린 것은 5번이 틀렸고요. 5번. 전문위원회는, 분쟁위원회는 당사자 조정신청 받은 때는 30X 60일, 60일 이내에 사선거고요. 재정신청 받으면 60일X 120일,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뭐, 단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할 수 있고. 뭐, 동그라미 1번요. 건축과 관련된, 그니까, 분쟁, 과로 넘어와서, 의, 조정, 재정을 위해서 국토부에, 그니까, 분쟁위원회를 준다. 아주 센 거죠. 그니까, A가 피해를 봤는데, 그게 아르헨티나 지진 때문인지, 경주 지진 때문인지, 원래 잘못 찍은 거지, 애기들이 뛰어서 그런지, B 잘못인지, 그런 것들 따지는 게 고도의 기술 판단이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위원이 해당 사건 당사자와 친족 관계가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사선거구요. 위원회 제척, 사유에 해당되어 직무 집행에서 제외된다. 뭐, 그렇죠. 형과 다른 사람의 싸움이라고요. 근데 지가 들어가서 형 걸 도와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위원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 사건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해서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선거구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회 제척 사유에 해당하여 직무 집행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4번, 분쟁의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철판여 A, B 쌈 생긴 겁니다. 우리 세금으로 넣어요? 아닌 거죠. 지네들이 돈을 내야죠. 그러니까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는 비용에 따라,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사선거구요. 근데 이미 쌈 생겼습니다. 쌈 들어갔는데 합의가 될 리가 없죠. 당사자 간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문위원회, 재정위원회에서, 뭐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부담 비율을 정한다는 거죠. 답은 5번이었고, 다음 21번이요. 건축과 관련된 분쟁으로, 그러니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재정, 재상이 되지 않는 것은, 이고요. 답은 4번이 들렸고요. 4번, 허가권자와 허가신청자 간의 분쟁은 4번 끝에 화살표, 행정쟁송 쓰시고요. 행정쟁송, 다투는 거라고요. 그러면 괄호 열고, 행정심판, 쉼표, 행정소송, 괄호 닫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유, 심부름꾼이 일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허가권자, 너는 법도 이길 줄 모르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표시할 것도 없고요. 아까 했었죠. 슬퍼요. 관계자끼리의 분쟁, 주민끼리의 분쟁, 전문기술자끼리의 분쟁, 그 셋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조정, 재정을 하는 거죠. 그니까 22번요. 그니까 위반구축물에 대한 이행강지금. 틀린 것은 뭐 5번이 틀렸다는데, 그니까 위부터 내려가 보죠. 동그라미 1번. 이행강지금은 원칙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시행명령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고, 이번 시행령 받은 자가 시행명령 이행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지금은 징수한다. 초반 잘못으로 좀 때린 거죠. 그건 당연히 내야 되고. 3번, 이행강은 반드시 문서로 부과하고, 뭐, 그니까, 당연히 문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 이행강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료를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동그라미 5번, 위사 85 이하 주거용의 경우에는 총, 그니까, 5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3번이요. 그러니까 이행강지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틀렸고요. 허가상 건축물 허가받지 않고 건축하여 벌금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지금 부과할 수 없다 X요. 벌금은 벌금이고 이행강지금인 거고요. 별도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4번 틀렸고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뭐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는 이행강지금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지금 부과 징수한다들 미리 문서로 개고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이행강지금 부과 징수 절차는 국공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뭔 소리,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뭐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 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이행강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5번 수행명령 받은 자가 수행명령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때린 건 그러니까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집의 그러니까 99쪽을 보시죠. 그러니까 요약집 99쪽이요. 그러니까 99쪽에 그러니까 1-40 허가 위반 등등에 대한 뭐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이러저러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가 있고요. 그 아래 두 번째 표가 있죠.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법을 위반했다고요? 법 위반했으면 가만히 내비둬요? 안 되죠. 위반했다는 처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반했다는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에 그 위표에 두 번째 간 다섯 줄 중에 첫째 줄 전과자 과자가 되는 게 뭐고요? 행정형벌이 있고 그러니까 벌금 5만원 전과자인 거죠. 징역과 벌금. 그 다음에 전과자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과태료 8천만원 전과자 아니죠. 과태료 제도가 있습니다. 뭐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이 비슷한 걸로 뭐 교통신호 위반 때 범칙금 제도가 있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경우에서는 이렇게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고요. 산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게 생겼다고요.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위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무슨 명령을 때리는 거죠. 시정 명령, 개선 명령, 조치 명령, 이행 명령 등등등을 때립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명령을 이행해야죠. 그런데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관청이 이 사람이 안 하고 있잖아요. 이 개인 A가 법도 위반하고 이행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세금 주고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공무원이 국민들이 지키기를 기다렸고 또 하면 국민들이 이제라도 지키기를 기다리는데 안 하고 있으면 공무원이라도 뭔가를 해서 사람 다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 이제 부동산 공포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돈 내라 그런데 안 내고 있으면 뭐 들어가야 되고요. 징수 들어가야죠. 뭐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으면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 A한테 하라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대신할 수 있는 거면 네가 안 하면 공무원이 대신한다. 뭐로 가고요? 대집행으로 가는 거죠. A한테 뭐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대신하기에 어려운 일이라고요. 아무튼 A가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A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귀신. 귀신 같으면 뭘 붙이면 되고요? 이행강제 귀신을 붙이면 되죠. 이행강제 귀신을 붙여서 화장실에서 휴지 꺼낼 때마다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이행할래 안 할래 하면 되겠지만 귀신도 안 무서워하는 놈이라고요. 그럼 뭘 때리면 되고요? 돈 때리면 되죠. 그러니까 돈 때리면 돈 무서워서 이행을 할 겁니다. 좀 그래서 이 처벌은 그냥 위반에 대한 처벌이고요. 이건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전혀 별개입니다. 요것과 요거는 별개인 거죠. 그래서 문제 와서 문제에 그러니까 이 328쪽이에요. 그러니까 23번에서 4번이 틀렸고 뭐 동그라미 5번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위반한 거에 때린 건 받아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24번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있는 것은 4번 3번이죠. 건축법과 농지법에 있습니다. 또 이행강제금은 뭐 그 부동산 거래 신고법 토지거래 허가제에도 이행강제금이 있죠. 뭐 그렇게 뭐 또 이게 알고 내용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뭐 다 알고 계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주택법 잠깐 쉬고 이제 주택법 이제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